됐어. 써, 어.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도토리TV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인제에 있는 농원으로 미니멀 캠핑을 왔습니다. 여기가 여름에는 조금 사람이 있는데 가을 되면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잘 조성된 캠핑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숲이에요. 숲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숲에 이제 군데군데 평평한 곳을 이제 조성해 놔가지고 그쪽에다 텐트를 치고 이제 캠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저희가 좀 불질을 좀 마음껏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불질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굳이 뭐 하룻밤을 가져오지 않아도 이렇게 불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침낭은 이제 겨우 다 동계 침낭을 갖고 왔는데 압축백에 넣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 침낭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파우치거든요. 그래서 침낭 두 개를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 침낭이고요. 트라우마의 익스트림 알판 EXP. 이 침낭은 뭐 몽벨 EXP 침낭입니다. 미니멀이니까 그냥 박스하고 그 디팩 두 개 갖고 오고요. 이거는 먹을 거리 그냥 조금 있는 거. 그리고 아이스박스도 조그만 미니 아이스박스도 하나 갖고 왔어요. 오늘은 뭐 저희 포함해서 한 네 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워낙 넓어가지고 좀 조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못 떠들게 하거든요. 떠들면은 바로 퇴장을 시키니까 오늘 좀 조용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적으로는 좀 안 좋아. 화장실 개수대 시설은 좀 안 좋죠. 전화도 안 터집니다. 그런데도 여기로 오는 이유가 조용한 거,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장작을 또 이렇게 많이 주세요. 공짜로 굴질, 불멍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때? 옥상 괜찮지? 아, 좋아. 조용해서 좋아. 여기는 일단 맞아. 그리고 고구마 밭도 있고 감자 밭도 있고 감자 밭도 있고. 어디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배로 왔어요. 그 원장님 내려왔구나. 예, 아이 드리 먼저 드려야죠. 네. 원장님 주신 거 통나무 두 개 하나씩 들어. 하나씩. 아유 됐어. 천천히 천천히 제가 빨리 가게. 오 이거 생각보다 아유 오케이. 힘들어가지고. 됐어.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장작 이렇게 패고요. 아직 팰 게 더 남았는데 오늘 불질 좀 시작합니다. 아 항상 이제 백패킹 같은 거 가면은 이런 화기라든지 불질을 못하니까 캠핑장이나 이런 데로 와야지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점심에는 불 해가지고 등갈비 구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선 숯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룻밤가 있는데 뭐 굳이 꺼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하고 예. 정 안 되면 하룻밤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오늘도 정리가 됐습니다. 숯을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맥주 한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백패킹은 또 백패킹대로 또 힘든 그런 게 있고 캠핑은 또 캠핑대로 또 이렇게 힘든 게 있네요. 캠핑은 무조건 다 편할 줄 알았어. 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저분이 저 불멍이나 불질을 되게 좋아하세요. 전담이 전담. 나야 편하지 오늘은. 네, 뭐 할 게 없지 이제. 그냥 소고기를 먹을 건데 밥은 그냥 싸왔어요.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싸오고 쟤네들이 이제
수수로 좀 되면은 바로 1분씩 화로 여기다 넣어서 구워 먹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캠핑 초보라서 불질을 안 하면서 수수를 언제쯤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아 참. 근데 백패킹만 다니는 이런 불질을 할 줄 아나. 그런 단점이 있네. 그렇지. 한 2시 40분 됐는데 이제 점심을 먹네요. 이게 불하고 씨름하느라 그지? 겨우겨우 먹네. 아 맛있다. 오늘은 치맛살 먹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 이 일본 식구한우가 정상 궤도 올라왔어요. 아 잘 구워집니다. 바로바로 구워줘요. 야 이거 진짜 일본식 그 화로 그 식당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불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아 지금은 아 수월하게 먹습니다. 수월하게. 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캠핑장에서 준 세 번째 장작 토막인데 여자 혼자서 패고 있습니다. 저걸. 그래 그냥. 되게 안쪽에 지네. 옹이가 있었구나 거기도. 이제 5시 조금 지났는데 해는 뭐 거의 다 떨어졌고 온도가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녁에 먹을 거는 이제 등갈비하고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부대찌개. 근데 부대찌개 어떤 걸 사왔냐면은 짜잔 롯데마트에서 사왔는데 여기 용기에다 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햄이나 뭐 치즈, 김치, 그다음에 육수 같은 건 다 있고 여기에 담아져 나오는 거죠. 그 재료들을 여기다 담아서 그냥 이 용기 그대로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질도 하니까 일부러 롯데마트까지 가서 샀습니다. 이거 해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제 제가 불멍하는 맛이 나네요. 아 지금 이렇게 불에다가 장작불에다가 부대찌개 하고 등갈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부대찌개만 입고 있어요. 등갈비는 언제 될지 모르고 우선 부대찌개부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 넣을까? 라면 넣을까? 라면 차라리 넣자. 이제 불로 이제 그러니까 가스 버너를 안 쓰고 이제 불로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정말. 아 오늘 이걸 하러 왔습니다. 이걸 불멍을. 네. 아 좋네요. 장작도 다 떼고 요거 한 조각 남았어요. 한 조각. 저희가 오늘 통나무 세 통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무게를 재보면 한 18에서 한 20kg? 한 15에서 20kg 정도 되는 장작을 뗐어요. 오늘 뭐 맛있게 잘 먹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불질은 좀 많이 했습니다. 캠핑이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캠핑도 백패킹만큼 준비할 게 많구나. 특히 불질할 때 그 불 이용해서 뭐 이제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럴 때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항상 캠핑 가면은 이제 같이 갔던 친구가 불을 항상 전담을 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해보려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야 이 캠핑도 마냥 쉬운 건 아니구나. 좀 노하우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뭐 오늘 챙겨온 고기, 술 다 먹고 별이 있었는데 별 구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잘 잤네. 아 조심히. 지금 6시 50분이에요. 아 조용해가지고 진짜 잘 잤습니다. 겨울 침낮 때문에 더워가지고 좀 문제였죠. 아 진짜 잘 잤다. 어제 좀 일찍 잤어요. 10시 전에 잔 것 같은데. 아 좋네요. 저 아까 일어났다가 한숨 더 잤습니다. 8시 25분이네요. 나가 봅시다. 아, 잘 잤습니다. 예. 네. 뒤쪽에 다 숲이에요. 그래서 개운했습니다. 아,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좋다. 어제 장작도 다 태우고, 뭐, 가지고 왔던 것도 다 먹었습니다. 아침거리만 남았네요, 아침거리.
그냥 저희는 버너나 이런 것도 리액터만 갖고 왔어요. 다 그냥 불위에서 해 먹으려고. 근데 어제 조금 처음에는 불 다루는데 약간 서툴러서 불편했는데, 아, 불이 좀 정상 궤도에 오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바게뜨 빵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스프 그 다음에 크래미 아우 또 약간 싱거운데 괜찮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빨라. 다 정리하고요.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불목도 하니까 좋네요. 하루 잘 먹고 잘 쉬다가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